앞에까지 쭉 와서 갔어요. 약간 꺾어서. 양쪽으로 아웃하세요. 양쪽으로. 아웃은 양쪽으로 하세요. 자,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잽싸기 자리 정렬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자리 정렬. 자, 아까처럼 자리 정렬. 자, 잠깐만. 음악 잠깐만 꺼주세요. 계단에서 대기하시면 되잖아요. 자, 성우가 잡아줘야 될 게. 그쪽 하니까 다 잡히는데. 네? 아저씨. 앞으로 가니까 다 잡혀요, 여기. 나 일부러 그냥 뒤로 간, 앞으로 가, 뒤로 왔는데. 양쪽에서 나와도 되니, 자기 번호대로 나오게, 아까처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입장. 오른쪽 아웃을 따로따로 했잖아요. 따로따로 했지만 아까는 번호대로 썼지만 지금 번호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 라인만 기억하시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 이건 쇼가 아니고 이거는 수상하기 위함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마지막 줄 서는 것만 다시 해볼게요. 반반 퇴장하셨다가 자, 그러면 왜 여기 서 계세요? 두 분 들어가세요. 자, 마지막 피날레부터 한번 여기까지 같이 다시 들어가 볼게. 1번부터 여기서 다시 서면 돼요. 1번부터 다시 피날레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음악 주세요. 자, 무대에서 안 보이는데 지금 비켜주세요. 지금도 이거 실전처럼 해야 돼. 다 비켜주세요. 자, 시선 전체적으로 위에 앞에 볼게요. 신나게. 여러분의 잔치예요.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어디 산다 하러 오시고
좋아요. 자, 앞에 사람이 따로 가면 또 뒷사람이 따로 가고. 자, 끝났어. 그 다음. 멘트를 좀 해줄게요. 이 시간을 버리기 위해서 멘트가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다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나올게요. 자, 멘트 했다 치고, 자, 전체 다 나와주세요. 뒤에 왜 다섯 분밖에 안 되세요? 뒤에 일곱 명이야. 둘만 맞출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상을 받게 되고, 여기 아까 뮤지컬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여기 이제 패션쇼잖아요. 우리가 패션쇼를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단체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90도로 인사를 할게요. 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인사. 자,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맞출게요. 다시 한번. 자, 인사.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잘하셨어요. 한 번만 다시. 자, 인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예쁜 프로들 자꾸 서 계세요. 편하게. 이게 계속 이제 사진 찍히는 과정에서 이제 KBS 본부장님 나오시고 나와서 이제 시상할 때 이제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우리는 막 엄청 속을 안 그러더라도 엄청 신나게 막 와! 박수 쳐주기 할 수 있나요? 그죠? 신나게. 자, 이서우 군 나오세요. 이렇게. 자, 상 받고, 자, 받고 들어가지 않고, 포토전, 아니, 포토 찍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자, 다음에. 네? 네. 함성이요? 아, 뭐, 그럼 박수라도, 박수로 갈게요. 뭐, 다음에, 어쨌든. 이동훈님, 박수 안 치시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촬영하고, 그러고, 들어가실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올 때, 들어갈 때 두 번 다 박수 치는 거. 왜냐면,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박수 많이 치는 것도 남들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에요. 자, 한윤지님. 정말 신나게 팍 앞에 박수. 자, 그러면 상을 받고, 자, 포토. 자, 찰칵 하고, 자, 들어가고, 자, 들어가시고, 들어갈 때도 박수! 이런 거를 잘해주시면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면 이제 끝나고 들어가지 말고, 단체 기념 촬영 할 거니까. 자, 늦게 오셨지만 너무 잘생겨서 얼굴 다 알겠죠? SBS 심소원 아나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시죠? 지금? 5시 반. 지금부터 내려가셔서 여기 미스 미스터들은 메이크업 헤어 받으시고요. 뮤지컬 B팀 준비하고 의상 갈아입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A팀도 준비하세요. 바로 들어갈 거니까. 자, 전체 내려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소원이고 갔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예.